자, 이제 시장에 한 발 더 깊이 들어가서 추석 연휴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이것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자, 오늘 왓츠업은 SCL 글로벌 센터의 김선규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 잘 쉬셨죠? 네, 잘 쉬었습니다. 네, 잘 쉬었는데 사실 뉴욕 증시와 전 세계 글로벌 증시는 정말 난리였습니다. 뭐 속된 말로 난리였는데 우리가 쉬는 동안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좀 하나씩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중국의 헝다그룹, 안 그래도 지난주에 좀 헝다그룹 이야기도 좀 나눠봤었는데 이것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출렁거렸고 근데 또 조금 전에 FOMC 회의가 끝이 나왔는데 여기서 파월 의장이 이 테이퍼링과 관련된 구체적인 좀 밑그림을 좀 그려줬습니다. 시장 이 추석 연휴 사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그 한마디 우리가 당신이 잠든 사이에죠. 그야말로 네, 그 사이에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이 헝다그룹 때문에 상당히 좀 그 충격이 컸습니다. 충격이 조금 컸어요. 생각보다는 그랬는데 여기 이제 어느 정도 지금은 진정이 돼가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 일단 나스닥이라든가 S&P 500 같은 경우 이 충격이 좀 커가지고 60일선이 붕괴가 됐다가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다시 이제 나스닥은 좀 반등을 했는데 S&P가 지금 아직은 조금 올라오기 힘든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로 봤을 때 일단은 사실 이미 고점이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미국이 그런 증시는 고점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조정 시그널을 준 것이 아니었는가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 연휴 기간 중에 특히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헝다그룹 그러니까 에버그랜디가 이렇게 좀 많이 충격을 줄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일단 여기에서 특히 더 여기에 불을 여기다 이제 기름을 끼얹는 게 뭐냐면 중국 당국이 일단 여기에 대해서 일단 우리의 도움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더 이제 그 위기가 더 커졌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은 이 주가가 작년 10월에 홍콩 증시에서 일단 20.25 홍콩 달러에서 이제 마감한 최고점 기록한 이래로 계속 내려와가지고 지금 현재 한 거의 한 90% 이상 지금 2달러대가 예, 2달러가 됐대요. 그러니까 2달러, 홍콩 달러로 2달러대가 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또 보면 채무 규모는 지금 현재 오늘 이 올해하고 내년이 되면은 이 전체적인 그 부채를 갚아야 될 것이 아주 많이 밀려 있는데 이게 지금 왜 이런 거냐면은 이제 PF 쉽게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 진행을 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 특성상 지금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그 여러 가지 자금을 이제 꾸어다 쓴 거죠 한마디로. 근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이 중국 내에 그 채권이면 모르겠는데 이제 외환채까지 이제 발행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네. 사실은 그리고 이 지분을 상당수를 누가 가지고 있냐면 상당히 이제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에 있는 그 대형 IB들이나 헤지펀드들이 좀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너네가 이자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진행하고 있는 쉽게 해서 단기적인 이 자금 경색이 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요 다음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 채무 규모도 재무제표 자체가 지금 좀 굉장히 조금 그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좋지 않은 부분도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기에는 당장에 가지고 있는 이 좋은 유동 자산이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짓고 있는 부동산 쉽게 해서 시멘트 덩어리라는 이야기죠. 그쵸. 그리고 아직까지 완공이 되지 않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가 과연 정말 이제 과연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회사가 이제 살아있냐 죽어있냐에 가지고서는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해서든 끌고 와서 살려서 이제 이 지금 물려있는 사람들이 대략 한 400만 명 정도 됩니다. 분양하는데 이 분양 프로젝트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도 어떻게든 살리긴 살리는데 그냥 살리긴 좀 어렵고 아무래도 구조조정도 좀 하고 여러 가지 좀 이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은 중국 대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일단 큰 하나의 이슈가 있었던 반면에 미국은 미국대로 역시 좀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재무부에서는 이제 그 재무부 집행부에서 옐런 장관에게 이제 이제 재원이 떨어졌습니다라고 이제 공지가 나왔었습니다. 월요일에. 그러고 나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한번 이 에버그란데 이슈가 터져서 크게 그때 한번 급락이 나오고 그게 겹쳐서 이제 이게 크게 나온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하원이 이제 기간을 내년 12월까지 유예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통과시켜서 이걸 이제 진정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유동성은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유동성 장세는 당분간 유지가 되는데 즉 완만하게 서서히 이제 내려가는 즉
조정이 오더라도 기간 조정으로 가지 급격스러운 가격 조정을 일으키지 않겠다라는 게 현재 이제 정부라든가 이쪽의 예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또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어찌됐든 그러면 그건 그거고 우리는 증세해서 이제 부채를 줄이는 방안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또 다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하원과 상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또 다시 이제 엄청나게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부채 상한 한도에 대한 이슈는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고 봐야 되는데 단 이제 이게 상원을 통과할 것인가는 미지수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한 거는 이제 과연 상원에서 어떤 이제 쉽게 해서 부통령인 카말라 해리스 의원이자 부통령이죠 현재 네. 이분이 과연 어떤 식으로 이제 캐스팅 보드를 쥐고 움직일 것인가가 제일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고 네. 그 다음에 바이든 행정부의 이 증세도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역시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현재 이제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의 시작과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이제 언급을 했는데 원래는 이번에 9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테이퍼링을 언급을 하려고 했는데 헝다 그룹 이슈 때문에 결국은 이제 뒤로 밀렸거든요. 네. 잠깐 밀리긴 했는데 그래도 올해를 넘길 수 없다라는 것은 연준 의원들이 이제 거의 이제 완전히 들어와 있고 특히 중요한 건 이번에 나온 프로젝션 정확히는 점도표에 따르면은 최소한 이제 2023년까지 최소 3회 많게는 4번 이상은 이제 금리 인상할 거라는 게 나온 거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게 이제 오늘 그 점도표죠? 연준의 FOMC 그 프로젝션인데 거기에서 나온 점도표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전에는 2023년 돼서야 비저로서 천천히 움직였던 거에 비해 가지고 지금은 상당히 그 매파적인 움직임으로 많이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이 연준 점도표 상으로 봤을 때 결국은 더 이상은 이제 테이퍼링이 사실상은 이제 이미 그의 준한 행동은 진행이 되었었는데 공식적으로 언급은 이제 곧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국채 조정이라든가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슈 그런 것들은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중국 쪽의 이야기와 부채 한도 이야기 그리고 FOMC 회의 결과 어느 정도가 나왔는데 일단은 가장 이제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건 아마 이 추석 연휴 동안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 오늘 개장을 할 때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어떤 이슈나 어떤 모멘텀을 더 받고 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 국제 글로벌 이슈는 우리가 자고 있는 사이에 이미 다 지나갔기 때문에 네. 쉽게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잘 넘어갔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참 천운을 만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개인적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연휴 기간 동안에 이제 그동안에 그 여야 경선 의원들의 여러 가지 말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이 부분들 때문에 이제 앞으로 오늘부터 해서 아마 정치 테마라든가 일물주 관련한 어떤 순환매들이 앞으로 좀 더 많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다음에 또 이미 이야기를 했지만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 인상 관련해 가지고 더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곧 발표할 것이라는 그런 그 움직임이 네. 더 강해 추가 인상이죠. 정확히 얘기해서. 그게 나온다 그러면은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주가가 선반영을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정도 약간은 주목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것은 현재 이런 그 국내 증시가 특히 지금은 미국보다는 중국 증시 쪽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네. 이런 헝다그룹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특히 제가 봤을 때 중국 은행이 그렇게 크게 충격을 받거나 파산할 확률은 많지는 않다고 보고 있는데 단 여기에 대해서 중국발 쇼크가 과연 어느 정도 가져올 것인지는 조금 염두해 두실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연휴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천만 다행으로 일단 연휴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충격은 좀 완화될 수 있는 입장이고 여전히 좀 중국발 쇼크 오늘 이 중국 헝다그룹의 이 부채와 관련된 이슈 제때 지급할 것인지 오늘 여부가 또 결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지켜봐야겠다. 단기적인 충격은 분명 출렁일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